구독자 댓글 이벤트 쇼미더 제목 혈관에 흐르는 초록색 블러드 그렇다 나는 청신호TV의 구독자 청신호TV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보시는 영상에 창의적인 댓글을 달아주세요 얼마나 참신하고 위트와 재치가 넘실대는지를 확인 들어갑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과 재미와 감동을 나눌 수 있을지 똑같은 콘텐츠를 거부하고 싶지만 구독자들의 취향이라는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청신호TV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목 한 번! 주어진 상황을 보고 센스 넘치는 제목을 선정해서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참여 완료! 어떤 장면을 선정했는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번 제목 학원의 주제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 브이로그에서 엄선했습니다. 1번 장면은 2020년 11월 27일에 업로드된 SH 직원 브이로그 이번엔 송파센터다 주거복지직 우리 함께라면 편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송파센터 백승희 주임의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자세에 어떤 제목이 붙을지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가장 재밌는 댓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20년 10월 21일에 업로드된 SH 직원 브이로그 스타가 되고 싶니 홍보부 섭외의 신을 만나다 편에서 신선한 케미를 자랑했던 김대천 주임과 대학생 서포터즈 박지호 학생이 함께 나온 장면입니다. 김대천 주임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느껴지는 사진인데요. 키보드에 살포시 얹은 손가락이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김대천 주임과 송민권 주임, 박지호 학생의 쓰리샷입니다. 마스크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 사진 또한 만만치 않은 댓글이 달릴 것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청신호TV에서 엄선한 장면에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처되는 말, 날카로운 말, 의도적인 비방은 노노! 참신하고 위트와 재치가 넘실대는 댓글 대환영!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로 선정! 청신호TV의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